즐거운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는 날, 나는 부산에서 금세 친숙해진 옆자리의 아주머니와 고향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들을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 옆 좌석에 앉아있던 난 모르는 병사 하나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킨 듯 신음하는 것을 목격한 나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병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나는 그 병사를 부축하고는 버스를 급거 정차시켜 그 전우를 업고 조금 전에 지나온 마을의 병원으로 달려갔다. 웬일인지 이날따라 차량도 잘 지나가지 않는다. 이때 애태우던 우리를 도와준 것은 다름 아닌 헌병 순찰차였다. 환자도 그러했지만은 나도 하마터면 지칠 뻔했던 때였기에 이 헌병차의 출연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차에 올라 한시름 놓은 나는 그때 시계를 보고 미래 시간이 5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음을 비로소 알게 됐다. 급성 맹장염으로 밝혀진 병사는 나의 하찮은 노력으로 위태로웠던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다. 나는 초조해졌다. 수술 여부를 알랴, 또 귀대 시간에 쫓기랴 안절부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부터 병원 문을 나서 차를 탈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뛸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럴 경우 잘하면 귀대 시간 안에는 간신히 당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차가 오면 세우기로 하고 우선 나는 뛰었다. 남은 시간은 약 3, 40분 정도. 생전 처음 좋은 일을 해서 느껴본 흐뭇한 기분도 잠시이고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기다리는 차가 오지 않자 나는 할 수 없이 지름길로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속에 와닿는 숨을 헐떡이며 있는 힘을 다해 뛰고 또 뛰었다. 금방 부대 앞에 당도할 것만 같은 마음인데 왜 이리도 부대가 멀고 아득할까? 드디어 부대 앞까지 달려왔다. 미래 시간을 1분 1초도 어기지 않고 정각에 당도한 나는 계속해서 내무반 쪽을 향해 또 뛰었다. 그러나 중대장님 앞에 차렷 자세로 취했을 때에는 이미 5분이 지나 있었다. 평소 그렇게도 인자하시던 중대장님이라지만은 군율을 어긴 나를 용서할 리가 없었다. 온몸이 피지땀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지만은 나는 벌을 내려달라고 자청했다. 귀대 시간 지각의 대가는 완전 무장 구보였다. 나는 자잘구레 한 이유를 붙이기가 싫은 성미에다가 이유야 어떻든 귀대 시간을 어긴 것은 분명했기에 시간은 금이다라는 중대장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뛰면서도 나는 왠지 이 무장구보가 하나도 고되지가 않았다.
휴가에서 비축한 나의 사기는 여러 훈련에 큰 힘이 돼서 그 전기는 더욱 알차갔다. 귀대한 지 그럭저럭 한 달쯤 됐을까. 어느 날 중대장님이 부르시기에 달려가 본 즉 그곳에 뜻밖에도 귀대길에 그 환자인 병사가 건강한 모습으로 와 있지 않는가. 당시에 피치 못한 사연을 비로소 알게 된 중대장님은 민망스러울 정도로 미안해하면서 그 선행이야말로 참된 전우회의 발로라고 극구 찬양해 주셨고 내무반의 동료 병사들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비록 얼굴이 다르고 소속도 다르다지만은 우리는 다 같이 조국을 수호하는 의무를 지고 있지 않는가. 그 마음만은 어딜 가나 참된 전우회로 똘똘 뭉쳐있다는 사실에 나는 정녕 가슴 뿌듯했다. 그리하여 이 단결하는 굳건한 마음이야말로 필승을 기할 수 있는 값진 전력임을 다짐했다.